안녕하세요. 글 쓰는 사람 작가 송세아입니다. 네, 제가 어느 날 어떤 작가분을 짝사랑을 했는데요. 그분께서 글 쓰는 일이 착즙기로 본인을 가는 것처럼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알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작가가 되는 큰 계기가 된 거예요. 저는 독자분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잘쓴 글, 좋은 글이라고 해도 많은 창작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겠지만 내 창작물이 읽히는 사람,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초고가 완성되면 우선 제 또래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고 느낌이 어떤지를 좀 자문을 구하는 편입니다. 저는 예전에 한 20대 초반에는 사랑이 누군가를 만나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몇 번의 사랑을 하고 또 이별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몇번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근거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게좀 그럼에도 가능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완벽하지 않은 어떤 존재를 그럼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? 함께 할수 있을까? 단점들을 그럼에도 내가 안고 갈수 있을까?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요즘에 굉장히 악역들이 많은 드라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. 좀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심신이 약간 힘들어지는 보고 있으면, 그래서 저는 반대로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까? ASMR이라고 하죠. 어떤 소리로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. 당연히 뭐 보고 있으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주제는 멜로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책을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생각하는 여유 있는 삶이란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삶이 여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책이라는 게 뭐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읽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여유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아침에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.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쪽 일을 좋아하시고 뭐 취미로라도 갖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좀 욕심일 수 있는데요. 차기작이 궁금해지는 작가 이고 싶어요. 네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작품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, 사랑에 관련된 글만큼은 잘 쓰는 작가였으면 좋겠습니다.